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모든 게 타이밍이죠. 어떤 특정 시점을 놓치게 되면은 뭐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크게 부작용이 발생해가지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게 되죠. 지난날을 되돌아보더라도 정말 살아오면서 특정 시점에 기회를 잡거나 또 특정 시점에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. 최근에 한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볼 것이냐, 아니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현상으로 볼 것이냐, 이런 문제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냐 문제가 우선 중요할 것이고, 두 번째는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문제에 따라 가지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나 해법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. 제가 만일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 같으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갈아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사람들을 가지고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죠. 특히 학자 출신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경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.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가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고호할 그런 가능성이 높죠. 그게 사업가 출신들하고 학자 출신들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. 그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경제팀을 즉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팀인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세상 사회에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속죄양을 삼아야 되니까 책임을 물어서 아마 경제팀 자체를 쇄신하는 부분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. 두 번째는 그럼 경제팀을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문제를 고민할 때도 현재와 같이 관개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수족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제팀이 다시 재임용이 되면은 그런 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. 따라서 가장 탑부터 경제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그 근본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시장 중심으로 다소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큰 180도의 전환이죠. 그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 상황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될 겁니다. 지금도 이미 아주 많이 악화가 됐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경제팀을 쇄신하는가 하고 두 번째는 경제 철학의 근본적인 수정이 없으면 아마 내년도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이야기죠. 그럼 어려워지면은 그럼 뭐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언제까지 돈을 줘가지고 한심을 살수 있겠냐 이야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정책은 정직해야 된다. 진정성 있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잠시 동안에 일부 사람들은 눈을 가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성과가 나아질 수가 없다 이야기죠. 시험 공부는 뭐 가끔 컨닝해가 올릴 수가 있죠. 그러나 경제는 수백만 수천 명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든지 진실의 기반으로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서는 눈 가리기식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상황이 반전시킬 수 없다 이야기.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.